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에 대한 발언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계가입니다. 제 이름이 이준원이죠. 여러분 네이버 검색에서 이준원 주주운동 또는 이준원 청계가에 치면 수많은 기사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준석이가 제 친동생이에요. 이번 주말에 오랜 버핏하고 제가 골프 라운딩 약속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고요. 비행기 타기 전에 급하게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총선 관련주가 이제 드디어 사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파란색 당. 빨간색 당 관련주를 쭉 대장 부대장을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빨간색 당에서는 한동훈 관련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따라가는 것이 오늘 움직였던 이준석 관련주죠. 윌비스나 또 뭐가 넥스타임 삼보산업 더미동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이 관련 영상은 제가 유튜브 청기가의 채널 홈에서 보시면 바로 며칠 전이죠. 언제입니까? 바로 이 영상이죠. 2차 전지주 당장 내일 다 팔고 모아가야 할 주식 이 영상 보는 자 3천만원 벌기라 이 영상 보시면 총선 관련주가 쭉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총선 관련주 돌아가면서 먹을 수 있나 관련 영상인데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일단 이준석 관련주 가장 큰 대장은 현재 투자 과열 들어가 있는 넥스타이. 넥스타이 시간외로 지금 마이너스 풀 빠졌거든요. 내일 장 많이 밀릴 거고 밀리면 다시 650원부터 700원 사이에 한번 매수타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 윌비스가 올 첫 상 나왔어요. 상한가 무너졌을 때 제가 추천해가지고 우리 원고복구반 형님들 마이너스 끝 라인 잡고 있고요. 저 윌비스 같은 경우 내일 아침에 좀 치고 올라가면 적어도 700 이상 올라가면 이실은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준석 관련주 올라갔으니까 다음에 이제 한동훈 관련주를 쭉 와봐야 됩니다. 태양검사 우선주나 오퍼스넷이나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근데 파란색 당으로 가면 조국 관련주를 좀 보셔야 되죠. 하천기계 그리고 삼보산업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가장 대장이 바로 삼보산업이죠. 자 여러분 저는 청기광입니다. 금요일 날짜 2023년 11월 8일이고 오후 9시 50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제가 연속 한 가지 갔을 때 이거 땡기 먹으면 20% 먹는다 라고 계속 공개 영상 드리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해서 우리가 이제 4일 전에 그게 땡기 먹었고요. 단을 다 팔고 바로 어저께 완전 저점이죠. 저점을 완전히 맞춰버렸습니다. 어제 분명 보시면 날짜가 11월 7일이잖아요. 7일에 딱 3600원 빠졌거든요. 우리가 3600원 3700원 정도 모았고 이것도 카톡과 문자를 언제 보냈느냐. 훨씬 아침부터 미리 주문 깔아라고 카톡과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카톡 보겠습니다. 자 카톡 보시면 윌비스 시간에 약속 매수 추천했고요. 자 영풍제지 수익 났다는 거 9% 10% 수익금이 쭉 올라오고 있고요. 아침부터 영풍제지 4천원 다 매도 건다. 어저께 보내드린 톡인데 3600 저점 맞췄습니다. 우리 단가는 3650원이고 내일 4천원 이상에서 팔겠습니다 라고 카톡을 드렸습니다. 여러 종목 추천 안 하고요. 오늘은 영풍제지 따먹고 위메이드 맥스 크게 따먹었죠. 바로 11월 7일에 들어갔다가 11월 8일날 올 14,400 정도에 한 22% 먹고 나갔던 것 같아요. 여러 종목 추천해서 맞는 건 올리는 게 아니라 적중도 거의 99%짜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상이 업그레이드 됐네. 걱정하지 마. 동네 형 중에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형이 있어. 그 형 불렀으니까 일단 좀 기다려보자. 금방 올 거야. 자 그럼 내일 장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오늘도 제가 세 종목 가져왔는데요. 차근차근 설명 들어볼게요. 자 다음 검색창 준수 투자그룹에서 주식 레이더를 클릭해 보시면 이미 제가 자료 올려놨습니다. 영풍제지 9% 10% 대충 9% 정도 먹은 것 같거든요. 수익금에 인정샷이 올라와 있고요. 많이 먹으신 분들이 한 13% 보통 평균 9% 수익이 다 난 것 같다. 자, 첫 번째 내일 보실 종목은 바로 윌비스입니다. 이준석 관련주고 상마감하는 시간에 약세 기법이에요. 이거 볼만하고요. 두 번째가 파도에 파도 시간에 막강 한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한가 이하로 매수해서 시가부터 시가야 마이너스 플러스 매수해서 양봉 지난될 때 팔자. 그 다음 삼부산업이 조국 관련주거든요. 그리고 신당 장강기사 자 오늘 이준석 얘기잖아요. 조국 회담 나올 때 됐거든요. 왜? 파란색 가스로도 빨간색도 한방 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부산업 보자. 자, 내일은 신규주가 상장이 많은데요. 그래서 내일 신규주 하지 마십시오. 좀 너무 많이 이렇게 상장되면 좀 관망이 좋거든요. 우장공주가 좀 볼만한데 체크만 해보시고요. 금요일날 휴재 관련 공시, 그 다음에 관권제가 개최되잖아요. 그리고 대중국 관련주를 내일 오후부터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관련 차트 보겠습니다. 저 파도가 오늘 장중에 거의 9%까지 상승했고 종가는 7% 마감인데 이놈아가 지금 보시면 시간에 막강 하한가가 들어갔어요. 하한가 미체결량이 22만 주거든요. 체결량이 얼마예요? 13만 주고 미체결량 20만 주예요. 내일 시작할 때 적어도 31,250원 이하가 돼야 찍어볼 만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 내일 한 31,000원 이 정도에서 많이 빠지면 뭐 29,200원 뭐 이 정도선 보는데 시가는 조금만 찍어야 되는 거 알죠? 왜? 저 영상에서 시가를 다 찍으라면 너도 나도 시장가 쏘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거든요. 무조건 시간에 한 건 아래 끝나면 박아줘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근데 저거 관련주 3번 사람이 차트가 아주 예뻐지고 있어요. 각을 세웠고, 여기서 한번 세웠으니까 한 번 더 급등 1배치 구간 나오면 뜨는 구간 나온다고요. 이런 거 잡으려고 그러면 저거 관련 기사를 검색을 많이 봐야 되고, 저거과 페이스북 친구 등록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가입 문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드리면 업무 뽑고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실 때 9시부터 10시까지만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회비는 6개월 240만 원이고요. 아침 방송 들기 안 합니다. 우리는 항상 원칙이 뭐예요? 10시 이후에 주식 안 합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그 다음에 또 자신 있는 종목이 나왔다 그러면 보통 2시 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자가 나오고 반 종목, 종합반 종목, 직장인 반 종목 받으면서 원금 복구 반에 특별 종목 나가고 한 달에 두 번 기법 방송을 하고 말 그대로 과외는 과외인데 어떤 과외예요? 그룹 과외가 아니고 뭐다? VIP 개인 과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분기별로 회식 있습니다. 같이 술도 마시고 주식 이야기도 하고 정보도 하고 그래서 원금 복구 반 과외 문의는 저 핸드폰 번호 010-2918-8497로 문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 아프리카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가입니다. 필승!